Freebird. 프리버드 투데이 쓰기요. 오늘은 MXR 블랙라벨 코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별의 디스토션은 그냥 찬조 출연이고요. MXR의 코러스, 이거 예전에 제가 병원생하고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또 찍으라네요. 여전히 저는 편도선이 부어서 말을 못할 지경인데 미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프리버드 투데이 쓰기입니다. 아, 씨, 힘들다 정말. 이 품번이 어떻게 되냐? 이제 보통 품번이 뭐 나오는데. 자, 요 제품은요 제과일드 코러스입니다. 제과일드 코러스에서 보면 제과일드가 지금 현 속해 있는 블랙라벨 소사이어티, 거기서 블랙라벨 코러스 있고, 제과일드의 그 유명한 불스아이 기타 있는 불스아이의 디자인을 형상하고 있고요. 제과일드 와우나 모든 거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겉에 레어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한번 싹 이렇게 뭐 밀은 것처럼, 그래서 따로 이렇게 도색이나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퓨어하게 딱 돼 있고요. 9볼트 배터리가 들어가고 9볼트 아답터 들어가고요. 그래서 노브 살펴보면요, 이게 컷입니다. 그래서 로우, 하이, 컷. 그러니까 로우하고 하이의 음을 컷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왼쪽으로 돌리면 이제 플랫, 굉장히 플랫한 음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고 하고요. 코러스 레벨과 보통 많이 있는 레이트와 뎁스 그렇게 있습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있나요? 어느 정도 코러스가 걸리는지 보면 되죠. 이게 그냥 생톤이고요. 그냥 거의 다 12시 정도로 해놓을게요. 레벨을 좀 많이 올리면 좀 더 코러스가 많이 뭐. 어우, 이거 토할 것 같아. 이거는 못 쓰겠다. 울렁거려서. 한 대로 한 요 정도에서 이렇게 괜찮을 것 같고요. 자연스러운 말. 이게 만약에 음을 완전히 플랫 시키는 그러니까 로우 컷 하이 컷이 조절이 돼서 완전히 오른쪽으로 돌리면 로우 하이가 완전히 플랫 되는 그런 음을 내실 수 있고요. 이런 것까지 들어 있고, 요 노브는 일반 뭐 노브처럼 고무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쇠 알미늄 같은 거를 이렇게 널링을 쳤어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게 막 그렇게 해서 슉슉슉 잘 돌아갑니다. 제과일드 같은 경우는 요거를 뭐 이렇게 콜러스에서 쓰지만 이렇게 드라이브 같은 거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드라이브 쓸 때도 이렇게 보면 좀 요거하고 그냥 일반 들리는 거 요거하고 딱 걸었을 때 굉장히 입체감 있게 들리면서도 뭔가 이렇게 한음 한음 살아나오는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그 시연하는 우리 골뱅이 PD한테 한번 그 코러스를 걸어서 드라이브 백킹을 한번 해보시라고 들려드릴게요. 요거 뭐 하나만 딩딩딩딩 그걸로 들어서 모르잖아요. 자, 블랙라벨 코러스 지난번에 병호쌤하고 찍을 때도 이게 생긴 거하고는 다르게 빈티지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굉장히 전형적인 소리를 잘 내어주고 있습니다. 내어주고 있고 코러스에 전반적인 어떤 좋은 소리를 내주고 있는 제품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소리를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어떤 그런 류보다는 굉장히 현대스럽고 어떤 현대의 어떤 음악이나 그런 거에 굉장히 맞는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차갑다. 저는 이게 차갑다와 따뜻하다를 구분할 줄 모르는데 하여튼 느낌이 하여튼 뭐 옛날에 어떤 그런 나왔던 코러스들 있죠? 뭐 보스의 맨 처음에 나왔던 CE1이나 뭐 그런 CH 말고 CE1, CE2 같은 모델 고고학은 느낌이 좀 달라요. 뭐 그러긴 했는데 좀 현대적인 뉘앙스가 나오면서 요즘 음악에 잘 어울릴 만한 그런 그 코러스 같습니다.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코러스가 걸릴 듯말 것도 아니고 힘껏 돌려주면 또 많이 걸리는 그런 코러스 같습니다. 저 이거 쓰시는 분들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뭐 굉장히들 뭐 이래저래 많이 쓰실 수 있어서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해서 블랙라벨 코러스. 우리 기범이는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모르겠네요. 비행기가 아직도 뭐몇 시간 미국을 갔다 오는 건지 달랑 일본에서 오면서. 하여튼 이 정실장이 빨리 이거 편도선염 좀날수 있도록 좀 많이 기대 좀 해주시고 기도 좀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